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그 14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13번째 강의까지는 그 앞에 다 소득세 신고 유형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14번째 강의, 기본적인 이론 강의 시작할 건데요. 공동사업자의 모든 것 1, 2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편은 이론 강의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부터 볼게요. 자, 공동사업장이란 공동사업장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손익을 배분하는 사업장을 말하고요. 대표 공동사업자를 선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공동사업자가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대표 공동사업자가 됩니다.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그리고 대표공동사업자 지분, 출자 명세를 사업장 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공동사업자의 그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자, 공동사업장이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러면 얘를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합산하는 게 아니고 원칙은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공동사업장도 추계로 신고를 할 수 있나 하는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 전체 수익금액에 그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하면 되죠. 자, 공동사업의 그 기장 의무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기장 의무가 일단은 공동사업장 자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많이 마주하는 경우가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 두 개를 같이 영위하는 거주자예요. 이런 경우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익금액 기준으로 따로 판단을 하고요.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그 총수익금액 기준으로 각각 별개로 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두 개 이상,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자, A 공동사업장 안에 그 구성원이 기역 니은 디귿이고 B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을 합산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장 의무를. 그리고 우리 결손금이 발생했다, 공동사업장에서. 그러면 그 결손금도 손익분배 비율로 안분을 한 다음에 다른 사업장에서 통산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사례로 보게 되는 공동사업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이론 시간이었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사업장 그 1편 설명해드린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